골키퍼 조현우의 아내가 최근 채널이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 부부의 방송된 외도를 저지른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A씨가 조현우 아니냐는 의혹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19일 애로 부부에서는 연봉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대표 출신 K리그 축구선수 A씨가 재활치료 중 알게 된 트레이너와 고문관계로 발전해 유명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취재 사연은 전면을 탔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대외적으로 사랑꾼 이미지를 보지어왔으나 가족들에게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압박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씨가 조현우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조현우의 아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현우가 양팔로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세살 연상인 아내 이미연씨는 짝사랑 이상로 조현우는 여전한 누나 바라지라며 A씨가 혹시 조현우 아니냐는 DM은 안 주셔도 된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미연씨는 이분은 명품 단체화 하고 조현우, 열심히 격리 중인 상황일 뿐이라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조현우는 올해 1월 스몰 대회를 위해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아, 이 여자다라고 생각했다. 너무 좋아해서 결혼도 하기 전에 내 몸에 아내 얼굴 문신도 하고 그랬다라며 안 헤어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깊은 우정을 드러낸 바 있다. 광장한 훌륭 쌍꺼, 턱에 터프 포스트, 태양.